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장이 좀 믹스드 됐었죠. 예, 지수를 보면 S&P 조금 떨어졌고, 다우도 조금 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고, 예, 그런 하루였고, 어제랑 비교해서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았고요. 지수만 보면.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많이 올라갔고, 13불 다시 넘었고, 어저께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고, 그저께는 장 끝날 때 올라갔었고, IPOD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고, 이는 아주 조금 올랐고, 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고, 예, 뭐 그냥 제가 보는 종목들 보면 다 그냥 믹스드 되지 않았나. 오른 애들 오르고 떨어지는 애들 떨어지고 그런 하루였고, 지금 퓨처는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내일은 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해보고요. 내일 돼봐야 알겠죠? 네. 오늘은 이 기사 재미로 보시라고 올려드릴게요. 이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티 우드가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이 40만 불까지 오를까 설명한 기사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론은. 이분의 말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이 이 회사들의 캐시 포지션을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옮기면 바이 4만 불이니까 4만 불 정도 더 오르고, 그리고 10% 정도 옮기면 한 40만 불더 오른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정도 옮기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10배, 1%에 10배니까 10%까지 옮기게 되면, 예, 40만 불까지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7%인가요? 예, 그 정도 옮긴 거고. 약간 그 정도로 옮기면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모든 이 S&P 500에 있는 덩다리들이 같이 이제 테슬라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라고 장려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예, 링크 걸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기사도, 예, 뭐, 재미로 보시라고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1월 달에 샀으니까 이미 비트코인 그 밸류가 한37% 올랐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인텐저블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팔기 전에는 게인을 리얼라이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스 안 내고 북에 잡혀 있는 거고, 예, 북에도 뭐 밸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많이 줄어들 좀 줄어들면 이제 만약에 택스를 내야 되는 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 기사는 이것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제 테슬라가 조만간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니면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행법상 미국에서는 스탁하고 같이 같은 형태로 tax like a stoc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롱텀으로 홀드를 하다가 팔면 15% 내는 거고, 만약에 뭐 48만 불 정도 결혼한 사람들 48만 불 이상 이익금이 나면 20%까지 냅니다. 근데 1년 이하로 홀드를 하고 있다가 이익이 나면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은 이제 똑같이 레귤러 인컴하고 같이 같은 형태로 택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익셉션이 이제 같은 종류의 라이크 카인드로 익스체인지 했을 땐 택스를 안 내는데, 얘는 차잖아요, 차. 자동차. 크립토커런시가 아니라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트랜잭션이 되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주고 얘를 샀지만 실제적인 트랜잭션은 이 비트코인을 나는 판 거고, 판 거에 대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택스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차 샀으니까 이차 세일즈 택스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택스를 많이 내야 되는데 굳이 비트코인으로 이거를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물론 뭐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주고 산다, 뭐 그런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면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르죠. 또 무슨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예, 오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야 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또살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뭐 팔아야 되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 우선 ACTC 보겠습니다. ACTC 오늘 볼륨 라이트 했고요. 계속 라이트하죠. 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라이트하고 합병 때 가까워지면 오를 거니까 너무 그러니까 데일리 주가에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다가 그냥 올라갔다가.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진 25불대 유지하고 있고, 예, 그 정도고. 예, BFT 페이세이프도 보면 예, 오늘 볼륨 라이트 했고요. 얘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17불 이하로도 오늘 좀 떨어졌었고, 예, 얘도 제가 볼 때는 예, 그 BFT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얘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고요. 합병 후에.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합병일이 가까워지면 많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도 아직까지는 스펙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일리 주가는 만약에 너무 무슨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 합병일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아멜 오늘 볼륨 라이트 했고요. 오늘 아주 조금 떨어졌고, 예, 계속 그냥 35불대에 다지고 있는 중. 예, 이러다가 언제 한번 또쭉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계속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 없었고, 3월 중순에 어닝 발표 있습니다. 예, 다음은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고요. 오늘 아주 조금 올랐고, 예, 얘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많이 이제 점핑 못 하고 있고, 지금 얘는 이제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 얘도 뭐큰 이벤트 없었습니다. 무슨 뉴스도 없었고 주가도 그냥 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했고요.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MP 오늘 볼륨 헤비했고요. 예, 9.21%나 올랐고, 3불이나 올랐고, 장외로도 조금 더 올랐고. 예, 지금 6개월짜리 차트 보고 있는데 좀 그동안 많이 횡보해왔잖아요. 12월 달 후반부터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더블 바람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형성이 됐고 뭐 이제 많이 횡보를 해서 좀 오늘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오늘 트위터도 뒤져보고 뭐 구글도 해보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특별한 뉴스는 나오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아시는 거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하고 이제 쉐어 할수 있으니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